지난 1일 화창한 날씨와 함께 설렘이 느껴지는 열린 송현공원. 이곳에 특별한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박수 파이팅! 그 영화제의 정체는 바로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 2021년부터 시작된 영화제는 2022년 국제영화제로 승격돼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익숙한 얼굴은 설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장호 감독이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락스퍼라는 꽃이 있는데 그 꽃만이 다른 꽃들처럼 무슨 멜로드라마의 사연이 있는 게 아니고 락스퍼 꽃은 자유와 정의, 자유와 정의의 꽃말이에요. 영화제하고 성격이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락스퍼 국제인권영화제라고 했습니다. 자유, 정의를 꽃말로 하는 락스퍼 꽃에서 시작된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매년 자유, 정의, 인권을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캐나다 영화감독 제이슨 러퍼터스가 중국 출신의 유명 만화가 구어징슝과 손잡고 6년에 걸쳐 완성한 영원한 봄부터 북한 인권, 원자력, 정전 70주년과 관련된 특별 기획전도 마련됐습니다. 절대로 안 태어나고 싶어요. 자유, 정의, 인권을 주제로 하는 각 나라의 다양한 시각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인 만큼 많은 이들의 열기가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개막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락스퍼 국제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에서는 단편 영화 공모전에 작품상, 감독상 등 총 5개의 부문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총 250여 편의 단편이 출품됐고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영화인들의 자유와 정의, 인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습이야. 감사합니다. 감독상의 조문호 감독의 작품은 북한 이탈 주민인 감독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잘 표현한 작품이란 평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은? 박세암 감독의 가깝지만 멀리서. 축하합니다. 박세암 감독의 가깝지만 멀리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얘기를 다룬 작품으로 짧으면서도 강렬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란 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제인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자력 특별전도 열렸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영화들이 함께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뉴클리어 나우. 환경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믿음과 우려에 이의를 제기하며 10년에 걸쳐 촬영된 아토믹 허프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Hello, Channel 8. 영화제를 직접 찾아 함께한 프랭키 펜턴 감독. We're going to have to look at nuclear power as part of that solution. So for me today, it seems that it's actually something that we will probably need if we're going to double our energy system, our energy consumption over the next 25 years. So for me, it's something that can actually offer hope and a means of getting out of the trouble that we're in. 6일간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로 축제의 장을 연 제3회 락스퍼 국제영화제. 자유, 정의, 인권이란 주제로 많은 관객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스키 다세나 그때. 이 순간을 함께한 관객들은 영화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냥 흥행성의 영화제가 아니라 또는 뭐 그냥 영화 만드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하는 뭐 인디 영화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고 인류 발전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뭐 그런 취지가 있는 영화제라는 게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흥미있게. 왜냐하면 제가 궁금하던 사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충족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락스포 영화제 더 많이 들어오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특별한 문화 행사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남긴 제3회 락스퍼 국제영화제. 내년에도 더 큰 감동을 전하는 영화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